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또 한 번 크게 출렁였습니다. 코스피가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이제 2500선도 위태로워졌고 반대로 원달러 환율은 130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신호들이 쏟아져 나온 게 영향을 줬습니다. 첫 소식 한상호 기자입니다. 아침 9시 증시가 열리자마자 주가는 곤두박질쳤습니다. 코스피는 3.52%, 코스닥은 4.72%가 떨어지면서 두 시장 합쳐서 88조 원이 하루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 등 우리 증시를 대표하는 기업 주가도 1년 중에 최저가로 떨어졌습니다.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15원 넘게 뛰면서 1,284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가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8.6% 뛰면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이 컸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이번 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란 예상까지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폭이 예상을 뛰어넘자 금리 인상 압박이 더욱 거세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증시를 끌어내리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경기를 보여주는 통계인 미시건 소비자 심리지수가 70년대 오일 쇼크 때보다 더 낮은 역대 최악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경기가 얼어붙을 거란 공포가 더해졌습니다. 물가 상승이 금리 인상으로 다시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은 한번 높아지게 되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고강도의 통화 긴축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는 거의 필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같은 반전의 계기가 없는 한 금융시장은 계속 흔들릴 걸로 보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